이 영상은 코코, 쿠마쿠마, 이현수, 기범코, 이상석, 코코, 이진수, 이진수, 준일배,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상훈이 그거 몇 시쯤에 치우셨어요? 그 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. 거기 맞아. 그것밖에 없었어요. 그럼 뭔 말을 하셨는데? 거기 세마리는 전갱이 두 개하고 전갱이 올라타고 올라가라. 형님 동료가다 갔다 내가 거기서 뭘 말을 비린내 나고 이럴까봐 저희들 일 아 저 소리 들어서 내가 빠진 게 왜 이러는 거야. 고양이 생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고양이 생선 좋아하지 이 엄마가 또 이상한데. 아니 생선 좋아하는데 이 동영상 봐봐. 생선 주면 못 먹는다. 아니다 나 먹는다 그런 거 없는데 생선 맛은 모르는 그냥 덕식도 몰라 돼요. 아... 와 아침부터 힘이 좀 빠지네요. 어제 통발미끼로 받은 이 고기들 길냥이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. 야 여기 놔뒀는데 왜 이렇게 갖고 가지? 저희가 여기 놔뒀었거든요. 에어컨 여기 뒤쪽에 옆에 여기다가. 아니 하여튼 그냥 싫어하는 소리 하더라. 말도 안 되는데. 아니 이게 동영상 봐봐. 고양이 생선 별로 안 좋아한다. 무슨 고양이? 집고양이야 이거. 생선이 있다 생선. 먹나요? 안 먹는데? 왜 안 먹지? 오, 예? 그만큼은 된다. 아, 맞아요. 어휴.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좀. 돈 좀 드려야 돼. 그 골뱅이 얼마예요, 사모님? 태우스일 것 같은데. 예, 안녕하세요. 지금요 보통 밤에 그 해놔야 되는데 언제 갈 길이에요? 내일. 내일이요. 내일. 그럼 오늘 지금 이어놨다가. 예. 네. 이게 줄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. 예, 예, 예. 줄넘기. 아, 맞네. 예. 아. 어, 이거 에버 크다. 맛있겠네. 먹어. 이거 다 달려있네. 그렇게 추 한 개에 네. 낚시 두 개. 고리 두 개. 낚시 낚시. 아니면 근데 여기 넣어봤자 있다 이거. 고기 좀 불고 이래갖고 뭐 먹을 수 있. 아니요 괜찮. 그렇게 뭐 괜찮지 않겠네. 전화 동역이나 통발에 대해서는 완전 초짜거든요. 숙소 사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인자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자님 돼지고기도 잘 먹으나? 삼겹살 넣는데 먹어요? 먹어요. 삼겹살 요리 넣 예, 그대로 던지면 되죠 그냥. 아, 이거 고정 안 시켜도 되죠? 아니 냄새를 맡고. 아 냄새를 맡고 오는 거니까. 삼겹살. 삼겹살 혹시 구워서 넣으면 좀 더 맛있. 아이씨. 어렵다 어려워. 어. 아씨 물이 확 깊어야 되는데. 바로 절벽 아니겠나? 절벽이면 진짜 땡큐인데. 아 통발 던지는 거 말이 어렵네 진짜 어렵네. 아 그래 안 깊은 거 같은데 저기 고리에 걸면 되긴 되겠다. 저기에 묶어요. 아니 일단 던지고 나서 자꾸 묶어야 되는가요? 언제 묶는 게 좋은가? 뭐가 중요한데? 이상한가? 야 어? 뭐가 중요한데? 아니 혹시나 반동 때문에 팍 앞으로 다가올까? 저기요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건 반동 없어. 스무스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. 아니 뭐가 중요한데? 확 튕겨서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손만 세게 하면. 야 적당히 그냥 던지면 되지. 아 진짜 씨. 야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냥. 아 근데 너무 가깝다. 뭐가? 줄이. 이건 짧다. 이 줄 길다 임마. 됐지? 아. 어? 해봐봐. 줄 짧을 것 같다 느낌이. 이 줄 많이 길다. 아 그런가? 아 있는니까 확 던지뿌라 씨. 있는니까 던질까? 아, 준비하네. 야, 야, 야. 아, 끈이 짧아. 셋! 아, 짧은 느낌이 짧은 느낌 나. 야, 야, 야. 어? 신발 땅에 가라앉아야 되나? 그렇지. 이게 안 된다니까. 떠 있는 거다 이거. 통발 땅이 떠 있으면 안 되나? 아 바닥에 중간에. 모르겠다.
아 근데 아 여기에 끈이 너무 세다 여기가 불필요하게. 아 야. 어? 통발 땅에 대어야 되나? 그런 것 같다. 땅에 대어야 되는 것 같다. 지금 또 있을까 이거 공항아. 요 하면 돼 김원 요거. 아 예. 조끼 조끼 하나씩. 왔다가. 야 안 된다. 안 되지? 어 이게 안 된다. 땅에 대어야 될 것 같다. 아 그러니까 내가 묶지 말고 먼저 던지버렸다 이거. 아 내 진짜 그걸 왜 먼저 묶어보지. 아 대단하다 진짜. 일단 봐야 될까 이거 박을. 방이 되게 중요하다. 아씨 던지놔놔야지. 던지놨는데 던지는데 줄이 짧아갖고 안 깔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여기 뗏목에 좀 해도 됩니까? 요쪽 뗏목을. 네네네 사용하시는 게 요쪽 뗏목. 아 요쪽 뗏목. 아... 이정님 통발이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. 가라앉아. 중간에 떠 있으면 안 되죠. 아. 아, 저 뗏목이 떠 있어. 와, 미역 냄새야. 아, 이제 좀 깊네, 여기, 그래. 맞지? 아, 넣어볼까? 좋다, 좋다. 오! 그래. 근데 얼마나 깊을지 모른다, 이거 안 보자. 이거 안 깔았는 거야. 쭉쭉 깔아놓고 있거든. 야, 안 닿는다. 안 닿나? 안 닿나? 어. 와. 줄이 짧다. 어, 닿았다, 닿았다. 닿았나? 어. 어씨. 닿았다, 닿았다. 이 닿은 거 맞지? 닿았다, 닿았다, 닿았다. 맞지? 어. 아, 씨. 줄은 능력하게 잘 잘라달라 했어야 되는데. 우리는 뭐 모르니까. 충분하다 생각했지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나? 어, 됐다. 영상엔 짧게 나왔지만 저 통발 하나 던지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별거 아닌 거지만 진을 뺐으니까 뭐 맛있는 거 좀 먹어야겠죠. 아 안녕하세요. 아 예. 아 예. 아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와 뭐 이거 호박 어디서 커보신 거예요? 호박 희한하죠. 아. 네 뭐 몇 개 난다고 말은 다며. 언니. 땡초 좀 많이 썰어놓고 해주세요. 땡초. 뭐 부지막이 부탁드릴게요. 부지막이. 아 예. 아 뭐 맞네? 좀 느낌 있더라. 아, 뭐 어묵탕에 뭐 있네. 아, 오. 아, 이거 좋아하는 거. 되게 예쁘네요. 여기 커피 여기. 잘 잘해 놓으셨는데요. 사모님은 여기 운영 안 하실 때는 뭐 하세요? 저요? 네. 이거 안 할 때 아니요 집이 여기 옆에 있어가지고 네. 농사도 짓고 엄마 취미 엄마 돌보고. 아. 바빠요 내가. 아. 여기 그 어머니도 계시는 거네요. 어 진짜 엄마. 아. 취미가 우리 집도 모르고 자기 집도 모르고 지금 그래. 아이고 아 그래. 아 여기는 지금 내 고향이고. 아 원래 여기 비진덕 분이시네요. 네, 원래 비진덕 살아요. 시리 가서 밭에서 살다가. 네. 우선 경기도에서 살다가. 경기도예요? 네. 엄마 때문에 여기 올려가 13년, 14년. 니 뭐한대? 나 바다 보고 있는데. 포인트 잡고 있나? 무슨 포인트? 낚시 포인트. 아니 그냥 바다 보고 있다니까. 여기 바깥에 좀 갔다 왔어요. 어디요? 여기 바깥에. 네. 외항이요? 어디요? 그 바깥 피진도. 바깥? 바깥 피진도. 외항. 아 외항 바깥 피진도. 전해봉 올라갔다 왔어요. 내일 가려고요. 오늘 네. 날이야. 오늘 가려다 날씨가 좀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식사하셨어요? 네. 안 하셨으면 같이. 아니, 먹었어. 아침 먹었지. 점심은 좀 이따 먹어야지.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오늘? 글쎄, 생각 안 해봤네.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. 생각 안 해봤어 아직. 아니 이모라도 갖고. 아. 맛있는데 몇째? 몇째? 매운데 맛있다. 자연산 본토 느낌 나나? 사모님, 네? 이 전에서 비진도 산이 있어요. 비진도 산 다 있지. 비진? 알아 엄마. 네? 어 해물은 저 오징어는 샀어.
오징어는 뭐 통영에서 사오신 거예요? 그러면은 뭐 통합하고 파, 네. 양파, 네. 고추 다 이 농사 짓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요 밭이 요 뒤에 있잖아요. 아. 밭이 뒤에 있는 건지 알아? 아니, 고등어만 뽑았어요. 네. 아, 오징어는 통영에서 사오신 게 어디죠? 자연산 쪽으로. 아. 귀진도 자연산 산지직송 아닙니까? 시간 끝나고 자연산 자연산 근데 귀진도 오징어를 오징어 또 사오셨네 오징어 맛있지요 아니 야 귀도 약간 주저주고 느낌 있는데 낙술 말고 나오고 싶거든 술이 안 취하겠다 난 오징어 다 먹고 싶다 여자랑 둘이서 오징어 다 오랜만에 소주 한잔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그런가? 예, 밖에서 애들 보이죠? 통발 믿기 할 것 맛으로 가. 아, 아 믿기 할 것 받아오세요. 주시는 같다. 근데 고기를 믿기로 넣잖아. 그럼 고기가 고기를 먹는 거. 고기가 뭔데? 생선? 응. 당연하지. 주부들끼리 생선 잡아먹는다 이거 맞나? 또 미친 소리 안 해 또 통발 통발 여섯 통발 어 안녕하세요 통발 저 하나 넣고 던져놓고 왔어요 뭐 저리 안 봤어요 네네네 아직... 오늘 방금 그 한 시간 전에 던졌어요 아 나도요 어제 저희 생선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딴지 챙기나야 되는데 그거 몰랐어요 아. 요 앞에 아이스박스 안 열어서 그래요 네. 안에 갖고 가기 좀 그럴 것 같아 갖고 여기 앞에 앞에 여기 앞에 고양이한테 그냥 밥을 먹겠네 그래 밥 처리했네 이거 뭐 통발에 뭐 해가지고 끊냐 삼겹살 조금 썰어가지고 아 삼겹살도 있으면 뭐 그것도 괜찮다 아니 지금은 통발 믿깁니까? 어 통발 믿기 믿대. 이거 대통령이 달걀이 뭐 따나 아 이거 뭐 따나다나 이거 먹고. 이름 뭔데요? 이 이름 뭐지? 모르겠다 나도 날씨하면서 이름. 그거 미역. 그거 혹시 조금 남으면 저희도 좀 주시면 안 돼요? 통발. 저희도 통발 하나. 하나 넣어놨어. 던져놨는데. 그럼 알아보세요. 믿기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. 한두 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손잡아야 돼. 아,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예. 아, 통발에서 문어. 와. 그래서 한 2kg 돼. 시크다. 아니야, 난 문어 느낀다. 야. 야, 크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와, 이거 그냥 구경이나 왔습니다. 어? 와. 요 들어가서 다 잡으신 거예요? 예. 와. 이게 뭐예요? 소라. 소라. 네? 어디서 왔어요? 부산에서요. 부산에서 막 살림하고 마구 해서. 우와. 네? 이거 뭐예요? 전복이에요. 이게 전복이에요. 저 주실라고요? 주려고 하는데 이거. 우와. 반짝이서 이거는 저기 내장. 내장이고. 야, 그럼 네. 저거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. 아 맞다. 그래 내장도 먹는 거. 이거. 저희 주시는 거예요? 누구라고요? 뭐가? 네? 빨리 먹고 빨리 더 이 초당 찍으면 되는데 오돌오돌하다니까 맛있죠? 네 야 계속 씹으니까 이게 맛이 나네 와 야 초당 걸어 나 내장도 먹는 거야 내장. 내장이 그 약입니다. 내장이 약이라고. 내모가. 짜증이 좀 나. 아이고. 오늘 수확이 좀 좋으셨습니까? 예, 수확이 좀 있었습니다. 물어도 잡고. 아, 전복 맛있습니다. 이 생선이 뭐고? 내가린 거가 전갱이가 아니라. 와 이래 보니까 참 염치 없이 현지 분들한테 진짜 많이 엮고 다녔네요. 문어 한 마리 낚아오니라. 이제 미끼도 보충했으니까 커다란 문어 하나 잡아갖고 저희도 다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. 가서 찢어라. 문어 데리고 오니라. 문어 한 마리 이제 물어온다.